19금 드라마가 인기 장르로 떠올랐습니다. 스트리밍 영상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페트로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전세계 인기 순위에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섹스라이프는 지난 6월 25일 공개 이후 4주 연속 전세계 순위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섹시파이 브리저튼 역시 공개 후 전세계 한달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죠. 세 작품의 공통점은 수위가 19금을 뛰어넘는 방송이 가능한 수위인지 눈을 의심케 하는 파격적인 장면들의 연속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인 장면만에 삽입한 포르노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공간과는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야하지만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섹스라이프. 섹스라이프는 자기 주도적이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여자 주인공이 바른 생활 남편을 만나 아내이자 엄마로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지만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과거 열정적인 시절을 함께 보낸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어딘가 부족한 결혼 생활은 많은 기혼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나를 찾고 싶은 여성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담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수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적어도 10분에 한 번은 수위 짙은 장면들이 등장하죠. 여기에 3회에서는 샤워하는 남자의 모습과 함께 엉덩이부터 생식기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므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보는 건 피하기 추천합니다. 브리저튼. 브리저튼은 영국 런던 브리저튼가의 팔남매 이야기를 담은 시대극으로 순진하고 아름다운 귀족 아가씨와 상처를 간직한 지위 높은 공작의 계약 연애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온 미국 작가 줄리아 킨의 베스트셀러 로맨스 소설이 원작이죠. 브리저튼은 공개 직후 로맨스 포르노라는 소식을 얻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공개 후 28일간 8,200만 계정에서 시청해 넷플릭스 역대 시청 기록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 단, 1회부터 파격적인 19금 로맨스를 기대했다간 실망할 수 있습니다. 19금 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결혼한 5회부터 등장, 4회까지는 사교계에 첫 발을 내디딘 브리저튼 가문과 다프네가 바람둥이 공작 사이먼과 계약 연애를 한 뒤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 담깁니다. 그렇지만 실망은 금물입니다. 5회부터는 후방주의라는 말이 계속 떠오를 정도로 적나라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4회까지 쌓아놓은 탄탄한 로맨스 소재가 뒷받침되어 19금 장면 역시 아름답게 다가오죠. 섹시파이. 섹시파이는 성 경험이 없는 여자 주인공이 두 동성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여성 오르가즘 최적화 앱을 만드는 내용을 담습니다. 섹시파이는 성향과 상황 모두 다른 세 여성 캐릭터의 다채로운 매력과 코믹함과 섹시함을 적절하게 섞은 전개로 가볍게 보기 제격이죠. 특히 아직까지 여성의 만족감은 주역에 다뤄지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 상황 속 여성의 성 만족에 대해 당당히 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세 여성 모두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을 알아가면서 육체적인 오르가즘에서 점차 감정에 기인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변해가는 것이 다소 뻔한 결말이긴 하지만 각종 기구들과 적나라한 노출, OST마저 섹시함 그 자체입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유나의 떼추리.